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시 김님의 사진을 탈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바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선 글부터 보실까요? 쿠바 아득한 미래, 탈곡용 15장. 여러분들도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15장의 사진을 올려주시면 제가 특별히 한 분, 두 분을 선정해서 사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쿠바를 배낭여행했습니다. 북미, 남미 대륙을 통틀어 아직 사회주의 이상을 견지하는 유일한 나라 쿠바에서 이데올로기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표류하는 민중의 삶과 우리가 사랑에 마지 않는 두 혁명가의 지나간 몸부림이 스산했습니다. 다만 역사의 주역인 민중의 삶을 배반하지 않고 모두에게 가난하지만 자유 평화를 기원합니다. 다른 세상하고 비교를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평화롭고 행복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비교 안 하면 좋겠지만 정보가 통제된 나라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정보가 열려 있는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는 저렇게 잘하는데 이웃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죠.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한 앞에 사람이 걸어가고 겉핸 넘으로 목을 빼고 있는 젊은이 이두 사람의 대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젊은 앞에 있는 젊은이가 만약에 힘차게 걸어가고 있으면 쿠바가 대단히 활동적이고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제 우리 영치김님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는 젊은이를 보고 있으면 야 쿠바가 왠지 어둡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쿠바의 벽 보십시오. 이런 벽을 보시면 세월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페인트칠을 새로 하겠죠. 저거는 페인트칠을 겹겹이 한 페인트들이 다 벗겨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저런 거를 보면서 사진의 속내를 읽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쿠바가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지요. 다음 사진 볼까요?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팔고 있는 사내 아주머니입니까? 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강렬한 태양이 역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일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평일이라면, 저도 쿠바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일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자기 직업이 없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서 있어서 나라에 주는 뭐 배고픔으로 살아가는지 자신의 할 일이 없다 이런 것도 읽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되게 쿠바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저도 쿠바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갔었어요. 갔었는데 저는 칼라로 작업을 하지 않고 흑백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쿠바에 길을 건너오는 아저씨 한 분. 저 뒤에도 여전히 젊은이들이 뭉쳐서 뭔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뭔가 쿠바는 관광객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지도 몰라요. 쿠바가 하는 국가 수익 중에 이제 사람들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 그게 의료진 이런 걸 수출하고 운동선수들을 수출하거나 그렇게 하고 담배, 시가는 그 국가의 수익의 네 번째라고 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제 그 테러리스트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국가가 산업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농업국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카메라를 약간 비틀어 찍었습니다. 이거는 왜 비틀어 찍었을까요? 비틀어 찍지 않아도 그림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비틀었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안 찍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우리 영시 김님은 대단히 덩어리 같은 걸잘 활용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촬영을 하고 계시네요.
말이 이큰 말이 이렇게 크게 여기서 사람이 타고 있고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서 그 놈을 이런 것이 찍혔으면 하는 생각. 영식이님 충분히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쿠바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패턴의 사진들을 찍고 있어요. 24mm를 즐겨 쓰시나요? 24mm니까 몇 mm 쓰세요? 여성분, 흑인 할머니가 지나가고, 역시 또 사내들이 모여 앉아 있고. 일할 게 없으면 모여 앉아 있어야죠.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요즘 국내도 코로나 때문에, 저도 나가지 못하고, 자가 격리 상태로 이렇게 열심히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휴가 삼아 이렇게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다음 작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렬로 주르륵 서 있고, 여기 우산, 양산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돼 있고, 되게 컬러풀한 색의 배열들이 드러나고 있고. 근데 영시 김님은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사진을 잘 찍으시는데, 쿠바에서 마음이 조금 바빴던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바쁘셔서 촬영할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봇대와 본인의 모습, 전봇대 빨간 차, 그린 색깔, 보색 관계죠, 그죠? 파란색은 아니지만, 그래서 발을 들고 나가는 할아버지, 그림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영시 김님다운 사진이 좀 찍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아니면은 영시 김님 같으면 좀더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찍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찍는 사진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사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아, 이 사진도 좋아요. 이 사진도 좋아요. 역시 이제 확산광이어서, 이제 쿠바는 강력한 햇살이 있을 때, 그 강력한 햇살과 콘트라스트, 그리고 또 적도의 색상,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게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말이 있고, 빨간 보색관계 옷을 입은 사내가 나무에 가려져 있고, 그죠? 또할일 없는 총각이 앉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사과로 팔고 팔로 나왔나 봐요. 사과는 한국 사과가 맛있어요. 이건 뭡니까? 자두입니까? 사과입니까? 한국 사과가 참 맛있어요. 외국 가서 사실 사과 먹어보면 정말 맛없어요. 보석하고. 이분은 뭐 사진을 촬영하는데 와서 무슨 말씀을 나누시는 것 같아요. 촬영자와 함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백팩도 있고, 여행자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어떤 장면일까요? 아이고, 이 어머니는 말이야, 이 가슴에다가 문신을 하셨네. 계란을 파시는 분인가? 보십시오. 요런 거를 즐겨 찍으시죠. 우리 이제 영식이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리듬이 있잖아요. 쿵! 따쿵! 따쿵! 딱 하는 이제 그 덩어리, 이 매스의 움직임을 배치를 잘 하셔서 항상 리듬감이, 강력한 리듬감이 있는, 시각적 리듬감이 있는 사진을 즐겨 찍으세요, 이분이. 근데 오늘도 그런 사진이 등장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그죠? 색깔도 참 좋고. 보십시오. 이렇게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거 보십시오. 빛이 확산광일 때와 빛이 있을 때, 이 콘트라스트가 정말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이제 거의 사라졌죠. 다 뭐, 차에다 싣고 다니죠, 그죠?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할거 없이. 아이고, 해가 정말 길어요. 여기서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작가의 모습이 보이고. 아가씨의 뒷모습과 오시는 분의 앞모습, 교차하는 모습이다, 그죠? 영국 국기 아니에요? 유년잭이 왜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의자가 아니고 저걸 뭐라 그러죠? 저걸 타고 건너가시는 분, 햇살 역시 이분은 라이트를 잘 읽으세요. 라이트를 읽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항상 보면 라이트와 그게 사람들의 덩어리 배치, 이런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힌데, 이 사진도 좀 좋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역시 좀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가버렸다. 뭐 전체적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조금 가버렸다. 이거 푸른색과 빨강색, 푸른색과 청바지, 그죠? 푸른색과 또 빨강색 그 소화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마치 이분이 말을 끊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물장수, 북측 물장수가 여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햇살을 읽어낸 거 보십시오. 그죠? 뭔가 영식이님 사진, 평소에 보던 사진과는 좀 다른,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묻어나네요. 영식이 시야는 넓어요, 보세요. 여기 찍었죠? 요까지 걸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영식이님다운 사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 정도. 그죠? 정도만 해도 영식 입는다는 사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강아지까지 포함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모노 조금 모자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시야의 넓음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어중간해 보이나. 이 아가씨는 좋은데 그죠? 뭐요 정도 뭐 해도 사뿐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놓친 것 같은.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면 영식이님이 평소에 저희에게 보여주던 사진과는 약간 이 사진 한장 좋은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한테 와닿고 이 사진도 라이트가 있었으면 참 좋은 사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산광이어서 그렇고 이런 것도 느낌이 좋고요. 영식이님다운 사진이 조금 평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아쉬운 모습들의 사진을 오늘 본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도 영식님의 사진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번 나가셨을 때 쿠바 같은 데 가시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미친 듯이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찍어야지 숫자도 양도 좀 늘고 그런데 그런 점잘 생각하셔서 좋은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식님의 사진을 쿠바 사진을 탈곡해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